도착! 케이야! 오만 뻥이! 아야! 봄입니다, 봄! 자, 오늘은 충남 보령에서 오만복이 자, 영예 마치고요. 오만복이 출발! 봄브럼봄봄봄봄봄봄봄 정말 봄이라 그런지 발길 닿는 곳마다 꽃길이더라고요. 길 보세요. 자, 이건 벚꽃인가 본데, 벚꽃인가? 드라마 촬영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멈춰요 제 오시네.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꽃길 끝에서 우연히 어머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로 마침될 것 같으면 슉! 어,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야, 멍멍이! 아니, 뭔 일이야? 뭘 이런 줄 알았네.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런 줄 알았어요? 영꺼주는 말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봄이 마당에도 봄이 찾아왔는데요. 아이고야. 어머나. 너무 예쁘다. 쭉조심했죠. 아, 쭉조심했군요, 이게. 이름도 생김새도 낯선 꽃들이 많더라고요. 예쁘다. 이거 최첨단 가서 아직 뺏겼어. 아, 진짜요? 방천에 가서 이거 하나 사다 훔친 건데 예. 거짓말이지 왜 없어? 그리고 시내를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 여기 정원이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예? 너무 예쁘다.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님! 예. 아, 만복이야씨, 만복이! 만복이! 아니, 진짜 반가워요. 아이고, 저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시켜낸 반갑다고 이렇게 챙겨주시라고요. 테레비에 나오는 거요? 아유, 그럼요, 어미! 지금 나오는 게 걔도 테레비에 나오는데 나는 테레비도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냥.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나오고 있죠? 아우, 맛있다. 아니, 우리 애들이 웃겄다. 아니, 여기 볕이 좋네. 남서쪽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혼자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어때요? 아이고야. 힘들죠, 아저씨가 아파서.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가꾸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쁘니까. 아, 이쁘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또 나와, 또 더 자라고, 더 자라고, 그러니까 이뻐. 얘들 내가 잘 깎았지, 저 대문 앞에 들어오는 나무죠. 저거 어머니가 다 깎으신 거예요? 내가 깎았죠. 아, 진짜? 어, 꽃만 보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이 바람에 가꾸는 거야.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어머니, 지금 아버님 좀 몸이 안 편해서 뭐 짐을 옮기거나. 이거나 좀 어쩐 거, 어쩐 거, 어쩐 거. 아저씨가 다 시켜놔, 이건 무거워. 뭐? 어쩐 거야? 네, 어쩐 거야? 너무 무거워서 못 옮기고 있던 화분을 옮겨달라고 하셨는데요. 아우, 이거 엄청 무거운데? 아야! 힘하면 만복이 아닙니까? 아, 힘아, 솟아라! 아자, 아자! 힘아, 솟아라! 여기. 볕이 아주 잘 드는 곳에 옮겨드렸습니다. 이야! 어떠세요? 됐습니까? 아, 좋아, 됐어. 이 기분 좋은 새 봄날, 파릇파릇한 봄날, 봄날 계획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다면 앉으면 안 아픈 게 최고야죠. 예, 예, 예.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버님, 우리 아버님 건강이시라고 제가 갖고 있는 건강한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운 받으십시오. 예. 아, 그러니까 이건 기분 좋네. 아, 오만복이 화이팅! 보령의 봄을 느끼며 계속 걸었는데요. 저를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그래 이렇게 맞게 한번 올려주네. 이렇게. 아, 이걸 모셨네요. 어머니. 자, 준비. 갈매기처럼 날아간다. 아! 어쩜 이렇게 다들 유쾌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만복이가 쑥 올라가시오. 자, 만세! 만세! 아이고. 아들 딸이 10남매요. 10남매요? 깜짝 놀랐습니다. 딸 넷. 10명을 낳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하기 싫어. 첫째가 몇 살이에요? 토끼 때 58이 마을인가? 58? 59이요. 59이요. 막내는요? 막내 몰라요. 지금 몇 살인가? 몇 살인지 모르세요? 아이고야. 언니 뭐 이렇게 즐거운 소식 뭐 예쁜 소식 뭐 그런 거 없으세요? 그 맨날 이쁘다고 지금. 아버님한테? 그럼. 아이고. 어디가 이쁘다 그래요? 어디가 다 이쁘대요. 아, 그래요? 어때? 할아버지 보고 이거 해서 영상 보라고 보내요. 할아버지가 지금 편찮아져서. 아, 진짜. 요양병원 가셨어. 아, 이번에 아이고. 마음이 지금 무지하게 아파. 아, 진짜. 얼마나 보고 싶어. 서울 댕기는 마음 보고 아저씨더라고.
나 이렇게 춤추고 잘 노는 게 빨리빨리 나서 갖고 와요.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자 준비. 오만돌이 화이팅.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모르겠다. 안녕히 가세요. 확실히 날이 좋아서 그런지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방풍 따고 있어요. 방풍이요? 예. 이거 왜 방풍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풍을 막아준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아, 진짜? 여기 지금 노지는요, 이제 첫 수확이에요.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워서 얼겨가지고. 그죠, 그죠, 그죠. 오늘 첫 수확이신 거예요? 네. 경사란데, 경사란. 방풍 나무야. 경사란데, 경사라서. 아버님. 네. 아는 게 없어요. 아, 좀 무안하셨겠어요. 너무 양반이네. 우리 아버지 만보에도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해? 다른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아, 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네. 잘리시면 돼요. 아, 하면은. 그냥 줄기만 따면 되는 거구나. 예, 네, 그러면 얘가 또 셋은 또 올라오고. 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막 계속 그래요. 아, 그래요? 어? 10분 동안 말없이 일만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강자는 부려서 무엇하나. 아, 노래는 부르시네요. 오, 네. 그러니까요. 니나 너 니네 일이야 니네 일이야 니나 너 이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청을 너무 높게 잡으니까 니나 너 어르신님도 하시 일일이야. 너무 유하세요. 제일 강하셨습니다. 걷고 다니세요. 걷고 다니시죠. 아, 음악을 뭔데? 호랑이다 놓고 심심하니께. 음악 한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 거요. 어디에? 어머, 부자 형제. 어머나. 신세야. 아니, 알고 보니 큰 자식이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 없는 양반이셨는데.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정우 씨가 편해지신 거예요. 두 분과 신나게 일을 마치고 잠시 쉬었는데요. 아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무슨 가루 넣으신 거예요? 방풍 분말이요. 아, 방풍 분말? 네. 센 걸로 말려서 이렇게 분말 내놨다가 이제 아무튼 이렇게 네. 드시면 되시고. 아, 좋지. 방풍 가루에 그 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굉장히 건강에 좋은 같은 그런 느낌. 한번 먹을게요. 할머니 만드는 거 보고. 맛있겠다. 이게 좀 맛있네요. 방풍 가루의 어떤 그 향도 좀 이렇게 묻어나면서 굉장히 오묘한 그런 맛이 나네. 큰딸이랑 우리 거기 손녀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장아찌는 이제 삼겹살하고 싸먹는다 그러고요. 쌀이랑 쌀가자니까 그리고 떡도 되게 이제 좋아해요 많이. 큰 딸입니다. 일 많이 도와주셨겠네. 그냥 애, 어릴 때부터 걔가 이제 4학년 때쯤 이제 할머니가 편찮으셨거든요. 지 동생을 밥해가지고 도시락 사가지고 4학년짜리가 큰 먼 데서 걸어서 이제 학교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전거로 그때 눈물 버스 자전거 그렇게 그 저기 어린 것이 불 때가지고 가마솥 있다만 해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하거든요. 영상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그러게 한번 전화 받을래요. 예. 딴 거 영상통화를 봤습니다. 됐다. 어떻게? 아니 되게 밝았어요.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어머니 아버님이 큰 따님 자랑을 너무 너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딸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아이고 아니 그러잖아 어머니가 네. 우리 따님 얘기하면서 이쁜 것도 못 해주고 너무 못 해 너무 미안하시다 그러시면서 아우. 아까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힘든 게 있었나요? 오히려 엄마가 네. 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당연히 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예. 고생했어, 딸. 너무 고맙고 그랬어. 알았어, 엄마. 울지 말고. 나도 엄마 보니까 눈물 날라고 하네. 우리 아빠.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엄마랑 유용래 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지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예, 옛날 집에 있는 예. 감나무가 아빠 아직 있나? 있어. 감나무. 있대요, 있대요. 네, 그 감나무
둘을 보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밥 나오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감나무를 사진으로 찍어 대신 보내드렸는데요. 이 나무군요. 따님께서 오랜만에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께 고향 소식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바다다! 우연히 무창포 해수욕장에 들르게 됐는데요. 아, 바다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곳에 오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야, 역시 보러 가면 이 축구만인가 축구이. 또 봄이라서. 저편 볼 거야. 지금 제철입니다. 아우, 근데 크기가. 여기 보령 하면 쭈꾸미가 유명하잖습니까. 그렇죠. 왜 쭈꾸미가 유명한가요? 쭈꾸미 질이 좋고 맛있고 그러니까 유명한데 예, 예. 작년부터 축제 못하잖아요. 아니, 그럼 축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예요? 축제일 때는 여기 사람이 어깨가 부딪혀 못 다닐 정도. 아, 진짜? 그 정도로? 추천해주시는 바람이 계신 것입니까? 봄에 쭈꾸미 샤브를 예. 많이 먹어요. 기다리시면 빨리 와 먹이. 이걸 그냥 꽉 굴리냐 꽉. 진짜 봄 쭈꾸미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데는 이게 최고죠. 통통하게 사올 것처럼 보죠. 어우, 크기가 이거 뭐 도움하다? 크기가 아니라 거의 뭐 낙지입니다. 이렇게 커요? 두툼한 양탄자를 막 씹는 것 같아. 진짜 푸신푸신한 느낌입니다.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송이버섯. 봄 내음 가득한 냉이와의 궁합도 아주 최고더라고요. 머리 부분이네요. 국물까지 있는데. 아, 이게 또 이게 또 맛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고소하죠. 팡팡팡팡. 나왔습니다. 아, 형님 지금 야 이건 또 뭐예요? 별철 입맛 도드는데 이게 딱인 거 아시죠? 딱입니다. 크기도 실하고 매콤해 보이는 게 그냥 아우 아우 먹으니 부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축구인이 아니냐고 많이 넣어주신 거 같아요. 축구미를. 요즘 입맛이 좀 없었는데 언제 그랬었나 싶더라고요. 입맛 없는 거 맞나요? 뭔가 시원한 그 시원함이라는 게 샤브샤브랑 틀려요. 네. 오, 이거 딱 김 참작을 딱. 오, 한국 사람은 뭘 먹든 마무리는 밥을 이게 또 볶아줘야 되거든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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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먹어주냐, 먹어주냐. 소리 들어보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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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야. 아우, 정말 맛있었습니다. 쭈꾸미랑 같이 먹으니 감칠맛이. 말이 필요 없다 이거죠. 야,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또 힘을 얻어서 오만 먹이 힘차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 쭈꾸미 파이트! 아이고. 땡이야. 내일의 각오를 다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고향을 부탁해야. 오늘 몇 번을 넣었을까? 야우, 진짜 열심히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 고향을 부탁해 오모이.